자, 문법적인 설명은 이거는 잘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 아실 거예요. 일반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 전할 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예문 볼까요? 영수 씨가 대학원에 간다고 해요. 지금 현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수가 자, 제가 영수예요. 나는 대학원에 갈 거예요. 가요. 아니면 갔어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따라서 뒤에가 조금씩만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간다, 고 해요. 영수 씨가 대학원에 간다. 여기까지면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거죠. 한다, 간다고 해요. 간다고 했어요. 해도 되죠. 아니면 미래로 한다면 갈 거라고 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해요. 들은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서울은 명동이라는 곳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요.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예문을 좀더더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그 전에 어떻게 바꿔서 써야 할지 활용 형태를 알아봐야겠죠? 자, 동사, 형용사, 명사일 때다 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자, 동사일 때는 자, 요거는 는다고 하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는, 그렇죠? 는다고 해요. 그렇죠? 과거형일 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앞에 은는 이런 거안 붙죠. 그냥 예쁘다, 좋다, 예쁘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싫다고 해요. 그대로 다고 하다. 그래서 다, 고 하다는 그대로 한다, 했다. 그렇죠? 일반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는 자, 나는 선생님이다, 학생이다, 이다에 그대로라고 하다를 붙이면 돼요. 이라고 하다. 네. 여기에 그냥 동사가 붙을 때는 하라고 하다, 라고 하다는 명령문이에요. 이거는 이가 꼭 붙어야 합니다. 이라고 하다. 그런데 자, 받침이 없을 때는 안 붙기도 하죠. 이것이 차예요 하면 이것이 차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 붙는다, 명령문하고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문을 한번 다시 보죠. 과거요. 과거를 먼저 과거나 미래를 같이 보고 나서 예문 볼게요. 자, 동사, 형용사이다 다 쓰는 거죠. 동사나 형용사는 같아요. at, at, yet. 이것이 붙으면 과거라는 건 여러분들 초급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도 같아요. 이었다고 해요. 였다고 해요. 그렇죠? 이가 붙는 건 받침이 있을 때. 그렇죠? 이었다고, 였다고.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어, 먹다, 먹었다고 해요. 그렇죠? 형용사. 좋다, 좋았다고 해요.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미래 한번 볼게요. 미래는 그대로 을 거라고. 을 거예요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는 바로 이가 들어가면 돼요. 일 거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초급에서도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예문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수지 씨는 조금 늦는다고 해요. 네. 자, 여기서 은는 이가를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지 씨는 조금 늦는다고 해요. 수지 씨가 조금 늦는다고 해요. 이건 약간의 들을 때좀 차이가 있어요. 은는과 이가는 둘다 여기에서는 주어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주어. 그 문장의 주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수지 씨죠? 그런데 주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주격,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는 이가예요. 그런데 은는은 보조사가 됩니다. 보조사. 그런데 언제 쓰냐면 자, 좀더 뒤에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은는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가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은는은 알고 있는 이야기,
상대방하고 말하는 사람과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은는을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가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를 써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은는 이가를 좀 잘못 써서 어색한 경우가 자기소개할 때예요. 한국 사람은 자기소개할 때 대부분 저는 천성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자, 뒤에 말이 중요해요. 누구?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천성옥입니다. 이 뒤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는 은는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뭐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인들이 들을 때 아, 저건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소개하는 거는 뒤에 있는 이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는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수지 씨가 조금 늦는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가. 는 처음 이야기할 때 가를 쓰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지 씨는 하면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아, 수지 씨는 늦어요. 이렇게 하면 수지 씨는 조금 늦는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수지 씨가 조금 늦는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은는과 이가의 좀 그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지 씨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다고 해요를 붙여요. 그 다음 데니 씨는 요즘 취직을 해서 바쁘다고 해요. 데니가 이야기했어요. 요즘 취직해서 바빠요. 그 일반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 씨는 요즘 취직을 해서 바쁘다고 해요. 고해요. 고해요가 붙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제3자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그 식당 이름이 서울 식당이라고 했어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가 들어갔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영수 씨는 집에서 쉬었다고 해요. 자, 었다고 오니까 과거. 그렇죠? 어제, 뭐 주말에. 그렇죠? 쉬었다. 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 친구가 어제 아파서 학교에 못 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제니까 과거를 쓴 거죠. 못 왔다. 못 왔어. 못 왔어요. 못 왔다고 했어요. 다음, 미영 씨는 예전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다, 명사에 이 붙었죠? 받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전이니까 과거를 썼죠. 이었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간접화법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수지 씨는 내일 올 거라고 해요. 내일 올 거예요 하고 수지 씨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올 거라고 해요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말할 때는 더 줄여서 이야기해요. 뒤에 나중에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나왔을 때 얘기할게요. 요거를 완전히 줄여요. 그래서 늦었대요. 말할 때는 보통 짧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지 씨는 조금 늦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는다고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말할 때는 한 글자라도 줄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늦는대요예요. 대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쁘대요예요. 대요가 붙으면 됩니다. 다고 해요는 대요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라고 했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벌써 아시죠? 레요죠. 레요. 아시죠? 쉬었다고 해요. 여기는 그대로 대요죠. 그 다음에 못 왔대요. 여기는요? 이었. 그렇죠. 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올 거. 그렇죠. 요걸 쓰면 되는 거죠. 레요. 올 거. 레요. 라고 하다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마리엔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엔이라는 사람이. 자, 마리엔. 저는 회사원이에요. 마리엔 이야기예요. 저는 한국 회사에 다녀요. 회사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따옴표, 큰 따옴표를 쓰죠. 이렇게 큰 따옴표 두 개를 씁니다. 이거는 말하는 대사,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엔이 이야기했어요. 회사원이에요. 한국 회사에 다녀요.
회사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마리엔 씨는 회사원, 자, 명사죠?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이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라고 해요. 그렇죠. 회사원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한국 회사에 다녀요. 이거는 그냥 일반 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로 해야죠. 다닌다. 그렇죠? 그러면 다닌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그럼 그대로 있다. 있다고 해요. 어렵지 않죠? 다고 해요만 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이라고 하다.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는 그냥 라고 하다. 됐죠? 자, 만약에 여기에 의사예요 하면 의사라고 해요 하면 되겠죠? 네. 받침이 있고 없고 여러분이 발음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왕강 씨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작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죠? 자, 과거를 이야기했고 네,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벌써 아시죠? 왕강 씨는 이게 들어가야죠. 왕강 씨는 왕강 씨가 해도 되지만 보통 이럴 때 는을 이야기해요. 왜? 뒤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왕강 씨는 작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대로 일반 문장 반말일 때, 그렇죠? 그대로 바꿔놓으면 공부했다, 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거예요. 그대로 거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명사입니다. 이거는 말할 때 쓰는 입말이지만 글말로 쓰면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쓴다면 받침이 있으니까 이에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것이에요. 그런데 말할 때는 이렇게 잘 안 쓰죠. 말할 때는 줄여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요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책이에요. 차예요. 받침 있고 없고. 아시죠?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거라고 해요. 아시겠죠? 명사에는 받침 있을 때 이라고, 없을 때 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는 했다. 그렇죠? 였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현재형일 때는 그냥 다고 해요. 아시겠죠? 다음. 자, 민재 씨가 이야기해요. 민재가 이야기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민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여름에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다. 갔다가 다시 오다. 그렇죠? 그게 다녀오다죠? 내년에는 호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지난 여름엔 유럽을 갔다 오고 내년에는 호주를 가고. 와, 정말 좋겠네요. 여행을 좋아해요. 그러면 민재 씨는 여행을 어때요? 좋아? 현재죠? 한다. 고 해요. 그렇죠? 좋아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자, 여기는 주어가 민재 씨는이 계속 있는 거죠. 민재 씨는 지난 여름에 혼자서 유럽 여행을 자 어때요? 다녀왔다. 그렇죠? 다녀왔다고 해요. 이럴 때 그냥 유럽 여행을 했다고 해요. 해도 돼요. 여행을 하다도 되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는 호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해요. 그렇죠. 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사기 때문에 라고 해요. 아시겠죠? 왜 명사? 겉. 것은 명사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명사. 그래서 불완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민재 씨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요.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내년에는 호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해요. 됐죠? 네, 그 다음. 네, 이제 토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수지 씨는 은행에서 일해요. 그렇죠. 은행에서 일하겠죠.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선택지에 일하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하다 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수지 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지 씨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해요. 그러면 정답을 찾았죠.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법이 나왔을 때 또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일해도 해요? 이런 말은 없죠. 은행에서 일해도 뭐 뒤에 다른 말이 뭐 나와야겠죠. 은행에서 일하지만 뭐예요? 또 뭐 공부도 해요. 이렇게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가 더 있어야겠죠. 일하지만 해요. 바로 이렇게 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해요? 이것도 안 되죠. 일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해요라는 다른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한다고 해요가 됩니다.